한 다문화단체가 주변의 이웃에게 마스크 5,000장을 나누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함께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다문화협회는 13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포천 서원의 후원을 받아 충북 교통장애인협회에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하여 더 많은 가정과 함께 나누고자 충북 교통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다문화협회에 마스크를 기부를 받았어요. 저희 협회 회원 다문화 가정한테 드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영 회장은 마스크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통장애인협회 송기성 회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교통장애인협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군주에다가 골고루 나눠줘서 복지에 앞장서게끔 해주는 우리 장회장님께 고맙습니다. 코로나19와 연이은 한파 속에도 끊이지 않는 나눔의 손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